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일 일상 브이로그 찍을 건데요. 원래 7시 55분에 일어나는데 오늘 브이로그 찍는다고 7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민선문 씨 난 지 1년 됐는데 아주 잘 됐죠? 되게 오래가네요 이거. 저는 복층에 살고 있습니다. 딱히 불편한 점은 없는데 겨울에 춥고 여름에 되게 더워요. 아 근데 진짜 집이 개더러운데? 이런 방 상태로 브이로그 찍어도 되나요? 근데 TMI, 제가 원래 유튜브를 일상 브이로그로 시작했었거든요. 그 망한 짬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수하고 왔고요. 위아래 네이비 셋업으로 맞춰 입었고요. 그 얘들아 내가 생각한 커리어 우먼은 이런 게 아니었단다. 일단 일 시작하기 전에 모닝커피 한 잔은 아니고 미숫가루예요. 커피 안 좋아해요. 맛없어가지고. 저는 재택근무하는 직장인이고요. 출근 5분 전에 일어나서 일하는 참 좋은 세상이다. 그쵸? 아 근데 브이로그 진짜 노잼 각인데? 왜냐면 진짜 제 하루가 노잼이에요.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의 평일은 재밌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부럽네요. 저는 오전에 제일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금방 가요. 점심시간에는 뭐 하는지 다들 아시죠? 밥 파는 거 쇼츠 찍어가지고 후다닥 챙겨 먹고 남은 시간에는 그냥 소파에 누워있어요. 이 시간에 편집을 조금 미리 대충 해놓는 편이에요. 이제 침대가 복층에 있다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소파거든요. 소파도 멀쩡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천을 걷어보면 다 찢어졌어요. 이 집에서 멀쩡한 건 나밖에 없어. 그 실로 꾸미봤는데 자꾸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천으로 가리고 대충 흐린눈 하면서 살아요. 다들 이렇게 사시죠? 오후도 열릴 셀이고 5시에 퇴근하면 바로 쇼츠 녹음을 해요. 어떤 모습을 상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건방지게 누워서 하고요. 옆집에서 인기척 들리면 이불 안에 들어가서 합니다. 자취생을 비해 저희 집이 방음이 진짜 안 되거든요. 옆집이 아마 저 진짜 싫어할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누워서 폰만 보는데 여러분은 보통 퇴근하고 뭐 하세요? 저의 요즘 최대 관심사거든요. 사람들이 뭐하고 사는지 궁금해요. 뭔가 폰만 보다 자는 건 싫지만 새로운 일을 찾을 체력이 없어요. 아 돈도 없고요. 갓생을 사는 것도 체력이랑 돈이 중요하다는 거 알죠? 체력을 키우려면 이제 운동을 해야 하고 운동을 가려면 이제 돈과 체력이 필요. 일단 먹을게요. 체력이 생기려면 먹어야 하거든요. 원래 저녁 빨리 먹는데 불금이라서 늦게 먹는 거고요. 그 치킨 먹다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음식의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가장 빠르고 쉽게 내 욕구를 채울 수 있으니까. 좀 진지충 같았죠. 제 MBTI 자주 물어보시는데 INFJ예요. 여튼 제 하루는 이게 끝이에요. 누워서 폰만 보다 끝나는데 이게 끝인데. 제가 평소에 밥을 잘 챙겨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하고 나면은 기분이 조금 나아져요. 만드는 과정은 귀찮아도 그래도 나를 위해 내가 뭐 조금 노력을 했다는 게 위로가 된달까? 누워서 할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럴 때일수록 더 자기 자신을 잘 돌봐주고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교장 선생님 같았죠? 내가 이래서 브이로그 안 찍는다고 했잖아.